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지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작품은 얼마 전에 저희 채널에 소개해드린 엄마의 집의 작가 이월성님의 단편 소설 등을 보이고 있는 여자입니다. 이월성 작가는 경북 예천 출신이며 1993년 예술세계로 수필 등단했으며 지금은 한국소설가협회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서에는 공저로 글귀를 따라 걷다, 2017 시내 작가, 2018 시내 작가 등이 있으며 소설집에는 2020년에 출간한 인간 등대가 있습니다. 본작품 등을 보이고 앉은 여자는 작가의 소설집 인간 등대에 수록된 9편의 단편 중의 하나인데요. 사람들은 누구나 이상적인 삶을 꿈꾸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기에 스스로를 속이며 마음의 빚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리하여 등을 보이고 앉은 여자는 또 다른 현대인의 표상입니다. 그럼 작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등을 보이고 앉은 여자 지연이 이월성. 바다로 돌출된 육지에 세워진 K스포츠 센터는 해수사우나와 찜질방, 숙박시설까지 두루 갖춰 타지역에서 관광차 몰려온 인파로 주말은 몹시 붐볐다. 사람들은 서로 엉켜 담요 한 장만 펼칠 수 있으면 어디든지 자리를 잡고 잠을 청했다. 처음에 난민촌 같다며 혀를 내둘렀던 연숙도 이제는 익숙해서 숙면을 취했다. 아니, 깊은 잠을 자기 위해 이곳을 찾는지도 모른다. 사람들의 끊임없이 두근거리는 소리, 거친 코골이와 세근거리는 숨소리가 불협 화음인 듯하면서도 묘한 안도감을 주었다. 연숙은 오전 정각 5시에 눈을 떴다. 목욕탕으로 내려온 그녀는 샤워기 앞에 섰다. 무수한 파편을 날리며 쏟아지는 물줄기는 그녀의 정수리부터 온몸을 훑고 지나갔다. 시원한 물줄기는 몸의 세포를 깨우고 느슨해진 피돌기를 활기차게 가동시켰다. 그녀는 목욕탕에서 사람들을 바라보기 좋아했다. 정신과 마음을 집중해서 자신의 몸을 구석구석 살피고 씻어내는 몰입의 과정이 마치 경건한 의식처럼 느껴졌다. 이곳은 한면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 대형 목욕탕을 등지고 벽을 바라보면 끝을 알 수 없는 바다를 마주할 수 있었다. 샤워를 마친 연숙은 늘 그렇듯 바다를 향해 일렬로 늘어선 반신욕조로 향했다. 그곳에는 안마 기능을 하는 물줄기가 여러 방향으로 연신 작은 기포를 수면 위로 쏘아대고 있었다. 뻐근한 덩어리에 두 줄기의 강렬한 마찰력을 느끼며 바다를 응시했다. 거칠었던 심장 박동이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왔다. 등 뒤에선 쏟아지는 물소리와 여자들의 공명이 된 목소리가 또렷한 형체를 잃고 공중에서 뒤섞였다. 유리창에 비친 모습이 연숙의 시야에 들어왔다. 희뿌연 수증기 속에서 여자들의 알몸이 얼핏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른 몸매를 원하지만 알몸의 여체를 볼 때마다 그녀는 적당한 살집이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훑으며 손을 들여다보았다. 피하지방이 빠져나간 손등 위로 푸른 힘줄이 도드라져 꿈틀거리고 있었다. 얼른 시선을 정면으로 돌렸다. 어느새 알몸의 여자들이 사라진 자리에 검푸른 바다가 모습을 드러냈다. 어둠에 묻혔던 세상이 안과 밖의 모습을 바꾸면서 서서히 열린 것이다. 그녀는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돌아온 아침을 알몸으로 맞았다. 저 멀리에서부터 빛이 올라오고 있었다. 하늘과 구분 없던 바다를 주홍빛 새벽이 구분지어주자 정밖에 있던 크고 작은 배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연수건 실선을 고정한 채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목욕탕에서 나온 순간 서늘한 바람이 몸을 휘감고 지나갔다. 도로가에 줄지어 선 은행나무는 바람이 지나간 자리마다 나뭇잎을 떨구었다. 노란 은행잎이 발바닥을 부드럽게 감쌌다. 연숙은 코를 불름거렸다. 나뭇잎에 가려진 은행 알에서 짙은 구린내가 풍겨왔다. 그녀는 얼른 숨을 멈추고 한 발짝 뒤걸음질 쳤다. K스포츠 센터에서 20여분을 걸으면 연숙이 살고 있는 스카이 파크가 나타났다. 천사동 906호 현관문 앞에 멈춰선 그녀가 깊은 숨을 내쉬었다. 멍한 눈빛으로 도어락을 응시하던 그녀가 손가락에 힘을 주어 버튼을 눌렀다. 경쾌한 음이 톡톡 튀었다. 집 안으로 들어선 그녀의 동공이 휘둥그레졌다. 이상하다. 어제 그녀가 나갈 때의 집안 풍경이 아니다. 그녀는 거실장 앞을 또렷하게 바라보다 찬찬히 집안을 살폈다. 마치 한바탕 몸싸움이라도 벌인 듯 집안이 흐트러져 있다. 소파의 위치가 삐뚤어져 있고 거실 중앙에서 중심을 잡아주던 탁자도 한쪽으로 밀려나 있었다. 정갈하게 놓여있던 책자들과 휴지각도 나동그라져 있었다. 연숙의 눈에 당혹감과 두려움이 서렸다. 연숙은 거실 정면에 걸린 그림을 올려다보았다. 그림 속 분홍 드레스를 입은 여자는 등을 보이고 앉아 변함없이 환한 빛이 가득 찬 마을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 집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관심도 없다는 듯 그녀의 무심한 등짝을 바라보다 연숙은 황급히 지혜의 방문을 열었다. 침대에 다소곳하게 누워있는 그녀가 보였다. 연숙의 커진 동공이 더 커져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티끌하나 없는 하얀 피부가 더욱 뽀얗게 보였다. 조심스럽게 걸음을 뗀 연숙은 지혜 곁으로 다가갔다. 이불을 가슴께까지 덮고 두 팔을 가지런히 앞으로 하여 모아진 두 손에 헝겊 인형이 들려 있었다. 지혜를 살짝 건드렸다. 지혜는 미동도 없었다. 아니, 살아있다는 증거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생명의 미세한 떨림이 느껴지지 않았다. 연숙은 뒤걸음치다 엉덩방아를 쥐었다. 아, 날카로운 금속 물질이 방바닥을 짚은 손바닥을 찔렀다. 혼이 반쯤 나간 연숙은 반짝이는 물체를 보는 순간 눈동자에 경련이 일었다. 바다를 접한 H시는 아름다운 도시였다. 일상의 공간에서 조금만 벗어나 천연의 자연을 만끽할 수 있다는 것은 행운이었다. 그 아름다움이 알려져 무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자 기껏 3층을 넘지 않던 건물들이 흘리고 고층 아파트들이 들었었다. 휴양과 관광이 겸비된 도시로 탈바꿈하면서 스카이파크가 세워졌다. 지금 도시의 자랑이 된 그곳에 앰뷸런스와 경찰차의 경고음이 요란하게 울리고 있었다. 연숙은 떨리는 손으로 머그잔을 움켜쥐었다. 119 대원이 와서 지혜의 사망을 확인한 후 곧바로 경찰에 연락을 취했다. 사망 원인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사망자를 병원으로 옮길 수 없었다. 연숙은 폴리스 라인이 쳐진 자신의 집안에서 경찰들이 이리저리 휘젓고 다니는 모습을 초점 잃은 눈으로 바라보다 그림 속 여자를 쳐다보았다. 그 여자처럼 연숙도 이 상황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림은 한 처녀가 등을 보이고 앉아 평화로운 마을을 바라보는 따뜻한 채색의 그림이었다. 마을에는 여자의 안락한 집이 있고 그녀는 당장이라도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 보였다. 아들은 왜 이런 그림을 그려놓았는지 알 수 없다며 머리를 저었다. 연숙은 그냥 재미있잖아 라고 말했지만 그림 속 여자의 등이 묘하게 시선을 잡아끌었다.
등을 보이고 앉아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 여자가 연숙의 마음을 울렁이게 했다. 표정을 알 수 없기에 여자는 연숙 안에서 미소 지었다가 울었다가 분노했다. 그림 속 여자는 연숙의 얼굴을 했고 타인은 절대 볼 수 없는 얼굴을 가지게 된 연숙은 자유를 느꼈다.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묵묵히 지켜보아야 하는 연숙에게는 그림 속 여자가 유일한 위로였다. 지혜의 사망 원인은 외상 하나 없는 뇌진탕으로 밝혀졌다. 침대 위에서 공주처럼 자고 있던 여자가 뇌진탕으로 죽다니 의문이 많은 사건이었다. 사람들은 의문을 풀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퍼즐을 맞춰 나갔다. 범인을 찾는 자와 범인이 아님을 증명해야 하는 자로 나뉘어 숨바꼭질하듯 작은 머리카락 한 올에도 긴장했다. 건장한 덩치의 김영선은 옅은 웃음을 흘리며 집안을 훑어나갔다. 흙깃 보는 것 같아도 번뜩이는 눈빛이 살아있었다. 김영선은 고개를 무릎 꼬고 예의 그림을 쳐다보다 어깨를 한번 으쓱한 후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때 그의 눈빛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정지된 눈동자를 돌려 주위를 둘러보고 다른 시선이 느껴지지 않자 장식장 위에 놓인 액자 하나를 재빨리 품 안에 숨겼다. 아무도 보지 않고 인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될 수도 있다. 경찰의 타킷은 연숙이었다. 경찰서의 조사실은 건조했다. 연숙은 입안이 바짝바짝 말랐다. 김영사는 긴장할 것 없다며 진실만 말해달라고 했다. 자판기에서 뽑아온 믹스커피를 연숙 앞으로 내려놓으며 우호적임을 넌지시 암시했다. 강지회와는 어떤 관계이지요? 그냥 집주인과 세입자 관계예요. 별다른 것은 없어요. 제가 혼자 지내기 적적해서 방을 세놓은 것뿐이에요. 그날 어디에 계셨죠? 찜질방에 갔어요. 저기 K스포츠 센터의 찜질방요. 그곳에서 자고 아침에 집에 왔더니 아 그런 일이 벌어졌더라고요. 이 연숙 씨가 나갈 때 강지혜는 무엇을 하고 있었죠? 몸이 아프다고 쉰다고 했어요.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아 푹 쉬라고 했죠. 별다른 느낌은 없었나요? 다른 날과 다른 행동을 했다든가? 아니요, 없었어요. 단지 힘이 조금 없었다고나 할까? 연숙은 자신도 모르게 평상시보다 더 구체적인 화법을 쓰고 있다는 사실에 신경이 쓰였다. 또 그런 변화를 형사가 읽어낼까 싶어 눈치가 보였다. 그녀의 말은 굵직한 손가락이 자판 위를 현란하게 움직이자 컴퓨터 화면 위에 고스란히 되살아났다. 참, 가족은 어떻게 되죠? 연숙은 지혜와 얘기에 집중하다 자신에 관해 묻자 잠시 멈칫했다. 남편은 일 때문에 떨어져 살고 있어요. 아들은 독립해서 따로 살고 있고요. 그게 왜 궁금하지요? 다 중요하지요. 잊으셨나요? 이연숙 씨 집에서 사람이 죽었다고요. 아, 남편이라. 경찰서에서 나온 연숙은 노랗고 빨간 낙엽이 쌓인 인도를 터벅터벅 걸었다. 잠깐 내린 늦가을 비에 포근한 융단 같았던 낙엽들은 젖어 있었다. 긴장이 풀려 무거워진 다리를 옮길 때마다 신발 밑에부터 성가시게 굴었다. 연숙은 지혜를 생각했다. 우울했던 일상을 기쁨으로 채워주었던 지혜를 찬란한 노란 나뭇잎으로 왔다가 질척대는 비맞은 낙엽으로 변한 지혜를 떠올렸다. 태호가 유학을 마치고 돌아오면 모든 것이 충만하게 채워질 줄만 알았었다. 그런데 미국에서 돌아온 태호는 독립을 선언했고 작은 오피스텔을 얻어 집을 나갔다. 공항에서 울먹이며 연숙의 손을 놓지 못하던 12살짜리 아들이 아니라 불편한 것은 조금도 참아내지 못하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요구하는 28살의 무책임한 괴물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태호와의 삶을 꿈꿨던 연숙에게는
말할 수 없는 실망과 고독감이 밀려왔다. 그날도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오피스텔을 바꿔달라는 재근에 굴복하여 부동산 사무소에 들어서는 순간이었다. 한 여자의 작은 어깨와 갸날픈 등이 눈에 들어왔다. 형편이 넉넉지 않아 작은 원룸을 찾고 있는 듯 했다. 시세보다 적은 돈으로 집을 구하기 어렵다는 부동산 사장의 말에 어깨를 떨구는 뒷모습이 누군가와 닮아 있었다. 그래, 그림 속의 여자였다. 연숙은 자신도 모르게 불쑥 말을 내뱉었다. 우리 집으로 들어와요. 나 혼자 사는데 빈방이 있거든. 그 소리에 여자가 고개를 돌렸다. 하얀 피부에 커다란 눈망울이 반짝 빛났다. 오똑하게 솟은 콧날은 날카로워 보였지만 맑은 목소리가 붉은 입술을 타고 흘러나왔다. 정말요? 정말 방을 주시겠다고요? 그렇게 시작된 연숙과 지혜의 동거는 화기애애하고 평화로웠다. 29살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앳된 얼굴의 지혜는 밤에 일을 한다고 했다. 주로 낮에는 잠을 자고 오후에 출근을 했다. 연숙이 아침밥을 차려놓을 쯤이면 지혜는 퇴근해서 들어왔다. 지친 모습이 역력했지만 아침을 함께하자는 연숙의 말에 반가운 듯 식탁 앞에 앉았다. 둘은 별일 아닌 얘기로도 즐거웠다. 찬바람이 불면 된장을 푼 아욱국이 제격이라는 둥, 사거리에 새로운 치킨집이 생겼다는 등 인사성 밝은 보석이사의 구수한 말투를 흉내낸다던가 하며 쉴 새 없이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두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고 들어주는 사람이 있는 그 시간이 행복했다. 몇 해 전 이곳으로 이사를 온 연숙의 유일한 취미라면 바닷가를 걷거나 K스포츠 센터의 목욕탕을 찾는 정도였다. 그런데 지혜가 들어오고 난 후부터는 연숙의 의식이 깨어나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혜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찾아 온몸의 감각들이 세상을 받아들였다. 그녀 안에 잠들어 있던 세상을 향한 생각들이 입 밖으로 나와 형체를 갖추었다. 아줌마, 너무 죄송해서 어떡해요? 방값도 싸게 받으시면서 밥도 먹여주시니 너무 감사하면서도 부담이 되네요. 아, 그런 걱정 말아요. 내가 먹는 밥상에 숟가락 하나 더 놓은 것뿐인데 뭘. 함께할 사람이 있다는 것은 몸을 움직이게 하는 동기부여가 되었다. 지혜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차려진 식탁 앞에서 그녀는 잃어버린 일상의 즐거움을 발견한 것이다. 풍성한 식탁에서 식욕이 살아나자 삶에도 활력이 넘쳤다. 자신조차 몰랐던 깊숙한 내부에 잠재해 있던 타인을 향한 포용과 베품도 그녀를 충만하게 했다. 그런데 사건이 터졌다. 모든 이야기를 빨아들일 듯이 자신을 바라봐 주던 지혜가 죽다니 연숙은 믿을 수 없었다. 마지막 순간 지혜가 두 손을 꼭 맞잡고 있었듯이 연숙도 두 손을 맞잡았다. 그리고 오른쪽 엄지와 금지로 왼쪽 손가락 마디를 꾹꾹 눌러 주물렀다. 손가락 마디마디에서 열감이 느껴졌다. 경찰은 엘리베이터 안의 CCTV를 확보하고 면밀하게 살펴보았다. 시신의 강직 상태를 보았을 때 사망 시간은 오후 9시경부터 자정까지로 추정했다. 엘리베이터의 눈으로 밝혀진 906호를 출입한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았다. 저녁 8시경 지혜가 스웨터 앞섯을 감싸며 웅크린 채 1층으로 내려갔고 그 후 30여 분이 지난 후 하얀 약봉투를 든 지혜가 다시 9층에서 내렸다. 20여 분 후 목욕 가방을 든 연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나간 뒤 9시 10분쯤 9층에서 내린 남자는 연숙의 아들 태호였다. 10시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태호가 문 앞의 누군가를 향해 가볍게 손을 흔들며 인사를 나누었다. 그리고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엘리베이터를 탔다.
906호에는 연속이 없었기에 남아있는 인물은 강지혜 뿐이다. 그렇다면 인사를 나눈 이는 그녀인 것이 분명하다. 적어도 강지혜는 저녁 10시까지 살아있었던 것이다. 형사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눈을 짓떠 이마에 두스너기의 깊은 주름을 만들었다. 아들 김태호 씨와 강지혜는 어떤 관계입니까? 그냥 집주인의 아들과 세입자 관계일 뿐이에요. 어쩌다 태호가 한번 들렸을 때 서로 보게 되면 간단한 인사를 나누거나 차 한잔하는 정도랄까 뭐 별다른 것은 없었어요. 따뜻하면서도 차분한 연숙의 음성이 유독 선명하게 들렸다. 경찰은 곧 탐문 수사를 시작했다. 이틀에 걸쳐 천사동을 드나들었던 사람들은 자신의 동선에 예민하게 반응했다. 반면 용의선상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누어졌다. 호기심에 찬 눈빛으로 이 사건을 즐기는 쪽은 세입자들이었고 집주인은 흉흉한 소문으로 집값이 떨어질까 전전긍긍했다. 그러나 스카이파크를 혼돈으로 몰아넣었던 사건은 너무나 쉽게 풀렸다. 범인이 자백을 했다는 것이다. 자세히 들어보면 애매한 면이 없지는 않았지만 그의 말의 신빙성과 현 상태를 조합해보면 영락없이 범인이었다. 범인이 누구라는 것이 회자되자 주민들은 고개를 끄덕거리고 역시 그렇지 하는 눈빛을 서로 교환했다. 범인은 906호 앞집인 905호 남자였다. 엘리베이터 안에 약봉지를 든 지혜 옆에는 905호 남자가 함께 있었다. 9층에 엘리베이터가 서자 두 남녀는 차례로 내렸다. 그들을 내려준 엘리베이터는 아래층을 향해 스르르 움직였다. 물론 함께 내렸다고 그가 범인이라고 단정짓기는 너무 섣부른 일이다. 그러나 결정적인 단서가 나왔다면 말은 달라진다. 905호 남자의 손에 들려있던 작은 헝겊 인형이 두 손을 가지런히 맞잡은 지혜의 손 안에 있었다면 말이다. 지문 검식 결과 그 집에서는 연숙 지혜, 태호의 지문 이외에도 한 남자의 지문이 여기저기에서 발견되었다. 특히 지혜의 몸과 침대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905호 남자의 지문이. 905호의 노부부는 아들이 범인이라는 형사의 말에 충격을 받아 정신줄을 놓은 듯 했다. 그럴 리가 없다는 말만 계속 되뇌었다.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를 대기보다 그럴 리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자 도리어 그 말은 남자를 범인으로 확신하게 만들었다. 같은 말이라도 뉘앙스에 따라 달리 이해된다는 것은 무서운 일이다. 905호 남자가 경찰서 취조실에 앉아 있었다. 당신 이름이 뭐죠? 네, 저는 김승구입니다. 사건이 있던 날 906호에 갔지요. 왜 갔습니까? 그 집에서 소리가 났어요. 무슨 소리지요?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나도 무서워서 울었어요. 예쁜 여자가 아플까 봐 집에 갔어요. 여자가 누워 있었어요. 차가운데.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침대에 눕혔어요. 아프지 말라고 인형 줬어요. 당신이 강지혜를 죽였지. 그래, 당신의 인형이 여자 손에 들려 있었어. 그녀를 따라 내리는 당신 손에 들려있던 인형 말이야. 왜 죽였어? 김승구의 옆에 앉아있던 장애인 전담 참관인이 경찰을 제지했다. 너무 강압적인 언사는 자제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미 겁을 먹을 대로 먹은 승구는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떠듬떠듬 말을 이었다. 예쁜 아가씨가 아파서 말도 못했어요. 그래서 인형을 준 거예요. 그 인형을 안고 있으면 마음이 착해진대요. 아픈 것도 낫고요. 그래서 아가씨에게 줬어요. 아프지 말라고. 김승구는 알 수 없는 깊이의 눈망울을 끔뻑였다. 183cm에 100kg이 넘는 거구의 남자는
33세를 살았지만 정신적 나이는 5살 어린아이에 불과했다. 김승구는 김태호가 떠난 집에 들어가 지혜를 죽이고 침대에 곱게 눕혀놓고 나왔다고 경찰은 발표했다. 흉흉한 소문으로 들끓었던 아파트 단지는 범인이 잡혔다는 소식에 빠르게 안정을 찾아갔다. 며칠째 두문불출하고 있던 연숙이 깝깝해서 바닷가를 거닐며 바람을 쐬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제 발끝만 바라보며 걷던 연숙의 걸음이 멈칫됐다. 그녀의 앞에서 엄마와 아들로 보이는 두 사람이 말실험을 하며 걷고 있었다. 그녀는 발소리를 숙이고 조용히 뒤를 따랐다. 엄마, 정말 이상했다니까. 뭔 이런 또라이가 있나 싶었다니까. 그런 소리 어디 가서 하지 마. 넌 아무것도 못 본 거야. 엄마, 어쩜 그 멀대 같은 놈이 범인일지도 모르잖아. 경찰에게 말해야 하는 것 아니야? 아니, 절대 말하지 마. 범인이 잡혔댔잖아. 명백한 증거도 나왔고, 내가 본 것이 오해일 수도 있어. 내가 본 것이 정확하다고 확답할 수 있어? 지난번에 엄마가 옆에 가서 얼굴을 들이밀어도 모르더라. 아니, 그땐 내가 딴 데 정신을 팔고 있어서 그랬지. 어쨌든 다시 말해두지만 엉뚱한 소리 하지 마. 지금 내가 그런 일에 얽혀 경찰서를 드나들어야겠어? 증인으로 지목되면 일이 엄청 커져. 며칠 후면 고3이 되는 녀석이 정신 사나운 일에 휘말리면 안 돼. 그리고 그 청년은 906호 아줌마 아들이라고 하더라. 너도 알잖아. 그 아줌마가 얼마나 너그럽고 교양 있는 분인지. 내가 그렇게 늦은 시간에 운동을 한답시고 방 안에서 자전거를 타도 어디 불만을 얘기하든. 얼마 전에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났는데 고등학생 아드님이 공부하느라 힘들겠어요 라고 너를 애쓰러워하더라. 다른 집 같으면 뛰어 올라와도 몇십 번은 됐을 거야. 엄마, 그렇지만 만약 희쭉이가 범인이 아니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다고 불평불만하면서도 정작 현실에 맞닥뜨리면 얼른 숨으라고 하는 건 뭐예요? 뭐, 이놈아? 지금 내가 그런 얘기할 때야? 빨리 들어가서 공부해. 너 과외쌤 올 시간 다 됐어. 수업료가 얼만 줄 알아? 넌 지금 우리 집 생활비를 빨아들이는 진공청소기야. 정신 차려. 106호 여사는 손을 들어 아들 등짝을 때렸다. 엄마의 기습적인 공격을 받은 아들은 몸을 비틀며 아프다는 신용을 했다. 그러면서도 석연치 않은 듯 궁시렁댔다. 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을 때 구청에서 그 남자가 탔어. 밖에는 아무도 없었는데. 근데 그 남자는 밖에 누군가 있는 척 인사를 했단 말이야. 집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 에이씨. 다 꺼진 불인 줄 알았는데 불씨가 아직 남은 걸까. 마른 잎 밑에 숨은 작은 불씨가 태산을 집어삼킬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큰 불보다 잔불 정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연숙은 생각했다. 연숙은 걸음을 멈추고 두 모자가 아파트 안으로 사라질 때까지 자리를 뜨지 못했다. 그날 아파트 게시판에는 긴급 입주자 회의가 열린다는 공고문이 나붙었다. 연숙은 집안을 서성였다. 그리고 그림 속 여자를 쳐다보았다. 마을과 떨어진 둑에 앉아서 바라만 본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문제를 정확히 보려면 그곳에 직접 가보아야 한다. 연숙은 불현듯 인의지를 붙잡기라도 하듯 양손을 꼭 쥐었다. 아파트 안 커뮤니티 라운지에서 열린 회의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연숙이 나타나서 사람들은 길을 더 앞자리로 안내했다. 어려운 처지에 놓인 여자를 도와주다 봉변을 당할 뻔한 그녀가 고위 공직자의 아내일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더해져 주민들의 눈빛은 한껏 부드러워져 있었다. 또 주민들은 서로 큰일을 함께 겪은 뒤라 무언의 눈인사를 통해 끈끈한 동지애에 젖었다. 60대의 입주자 대표는 무게를 잡고 이번 우리 아파트에서 벌어진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유감을 표명합니다 하고 말했다.
이어 다부져 보이는 부녀 회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우리 아파트의 입지가 얼마나 좋은지를 장황하게 늘어놓았다. 바닷가를 걸어서 산책할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얼마나 되겠냐며 머지않아 블루칩이 될 거라 호언장담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기분이 업되어 금방 부자라도 된 양 어깨가 으쓱거렸었다. 그리고 오늘 회의의 핵심을 넌지시 흘렸다. 이번 일로 아파트 이미지가 실추되면 우리만 손해이니 이번 사건이 밖으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힘써 달라는 거였다. 실내는 금방 사람들의 내부에서 뿜어져 나오는 은밀한 속내로 들떴다. 이어서 그들은 삼삼오오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라며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호프집으로 몰려갔다. 사람들은 거품이 넘쳐 흐르는 맥주잔을 부딪히며 건배를 외쳤다. 또 자신들의 걱정이 기우가 아니었음을 확인받았다는 데에 의기양양해져 취기가 된 목소리는 높아만 갔다. 사실 승구는 스카이파크의 작은 골칫거리였다. 산만한 덩치의 어른이 희죽대며 현관 앞에 서성이는 모습은 주민들을 불편하게 만들었고 심지어 불안에 떨게 만들었다. 어린 아이를 키우는 젊은 여자들이나 과년한 딸을 가진 중년의 여자들까지 승구의 희죽희죽 웃는 모습에 질색하였다. 그들은 계속 경비실이나 관리사무소로 민원을 넣었지만 승구가 주민을 괴롭히거나 해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아무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답변만이 돌아왔다. 그런 차에 이런 일이 일어났고 범인이 승구라는 사실에 경악하면서도 이제는 알던 일을 빼버린 듯 시원해했다. 그렇지만 이런 속마음이 들킬까 연신 사람들은 지체장애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았으면 안 되며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고 그럴싸하게 떠들어댔다. 그리고 노부부가 안쓰럽다며 한마디 덧붙였다. 이런 일은 국가가 나서서 해주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 어려운 점을 해결해 주는 게 국가의 역할이지요. 암 그렇고 말고. 누군가 말했다. 이제 이런 일은 잊어버리고 건설적인 얘기를 합시다. 우리 아파트가 얼마나 좋은지 인터넷에 올려요. 그럼 동가방을 든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자, 건배를 합시다. 위하여. 무엇을 위해서인지를 빼먹은 이유는 조금 낯이 뜨거워서일까. 아무튼 스카이파크의 밤은 아름다웠다. 승구의 손을 부여잡은 노부부는 맥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는 것도 잊은 채 이럴 리가 없는 데에서 어쩐 일로 말을 바꿔 되뇌일 뿐이었다. 승구는 며칠 만에 부모의 얼굴을 대하자 기분이 좋아졌는지 자꾸 희죽희죽 웃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고 싶다고 칭얼댔다. 자신이 왜 여기에 있는지 잘 알지 못하는 듯 했다. 조금만 참아. 아빠 엄마가 너를 집으로 데려갈게. 하지만 어쩜 조금 오래 걸릴지도 몰라. 여기 있는 아저씨들 말을 잘 들어야 해. 그럼 아저씨들이 잘 돌봐줄 거야. 남들은 바보 같다고 하지만 노부부의 눈에는 웃고 있는 아들의 얼굴이 가장 사랑스러워 보였다. 노부부는 승구를 사랑했다. 하지만 승구를 사랑만으로 키우기에 역부족임을 시간이 흐를수록 자주 느꼈다. 정신은 5살에 머물러 있지만 육체는 왕성한 힘을 억제하기 힘든 성인이었다. 자신의 육체적 갈증을 해소 못한 승구는 불쑥 화를 내고 돌발적인 거친 행동을 표출했다. 노부부는 아들의 넘치는 힘을 주저앉히기에 힘이 붙였다. 살던 동네가 아파트촌으로 확 바뀔 때 이곳을 떠날 생각을 안 한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승구가 어려서부터 뛰어놀던 익숙한 곳을 떠나 새로운 곳에 터를 잡는다는 것이 선뜻 내키지 않았다. 더욱이 특수학교를 졸업하고 많은 시간을 부모 관리하에 있게 되면서 환경을 옮긴다는 것이 막막해졌다. 노부부 자신들도 새로운 곳에 엄두가 안 났는지도 모른다. 승구가 새 아파트에서 찾은 놀이는 자동 도어맨이 되어 문을 열어주는 것이었다.
아파트 현관 안에 있다 누군가 나타나면 센스가 감지되는 장소에 우뚝 선다. 그러면 문이 스르르 열렸다. 처음 누군가는 버튼 누르는 수고를 들어 고맙다고 표현했을 것이다. 이것이 불씨가 되어 승구는 부모가 한눈을 파는 사이 현관문으로 달려갔다. 사람들은 희죽대며 자신들의 곁을 맴도는 승구를 피했다. 승구의 부모는 자신들의 편리를 위해 아들을 사각의 틀 안에 가둬놓아 생긴 일인 것 같아 죄책감에 가슴을 쳤다. 승구에게 큼직한 고깃덩어리가 수북이 들어간 곰탕을 먹이며 노부부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다. 한 가지 위안을 삼는다면 무료 법률 상담소장의 말이었다.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거나 형을 감경합니다. 김승구 씨 역시 지적장애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참작되면 일반인의 범죄 행위와는 다르게 형을 감경받거나 치료 감호를 받게 될 겁니다. 물론 재판을 받아봐야 알겠지만요. 그때 승구의 아버지는 얼핏 이런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그곳이 더 나은 곳일지도 몰라. 우리가 잘 돌보지 못해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형편없는 장애인 시설로 보내서 인간다운 대접을 받지 못한다면 차라리 나라가 관리해주는 곳이 나을 수도 있어. 생각만 했을 뿐인데 그의 허리와 다리에 힘이 들어갔다. 적어도 오늘만큼은 승구가 잘 자고 있는지 확인하러 밤에 깨지 않아도 된다. 그런 생각이 들자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오늘은 자연스럽게 눈이 떠질 때까지 자리라. 곰탕 국물을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이려 애쓰는 늙은 아내는 아들에게 하는 말인지 자신에게 하는 말인지 방향을 잃은 말을 계속 쏟아내고 있었다. 아가, 어떤 상황도 생각하기 나름이야. 내가 있는 것이 최고로 좋다고 생각해. 엄마 아빠가 곁에 없어도 이것이 최고로 좋구나 생각하면 정말로 그렇게 된단다. 어떤 상황이든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내 자유야. 엄마 말 알았지? 참 착한 내 아들아. 엄마가 새 친구를 만들어줄게. 그 인형 친구가 너를 지켜줄 거야. 덩치가 산만한 아들을 앞에 놓고 아내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얼굴로 스스로를 위안하고 있었다. 노부부와 성인의 몸을 가진 어린 아들의 접견을 김영사는 곁눈질로 훔쳐보았다. 피곤한 듯 두툼한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린 다음 서랍을 열어 깊숙이 손을 밀어넣었다. 딱딱한 나무틀이 손에 잡혔다. 이 무생물은 살아나 자신을 위로 날게 만들어줄 미다스의 손이 되어줄 것이다. 깊게 호흡을 몰아쉰 후 서류 더미를 그 위에 쌓아 올리고 서랍을 닫았다. 스카이파크에서 형사사건이 일어났다는 연락을 받고 달려갈 때만 해도 이런 행운이 굴러올 거라는 짐작도 못했다. 이미 119 대원들이 1차로 상황을 점검한 상태였지만 면밀하게 집안을 살펴보고 있는 중이었다. 그런데 거실 정면에 걸린 그림이 이상했다. 대개 정면을 바라보는 그림이 걸리기 마련인데 그 그림은 등을 보이고 돌아앉은 여자의 모습이었다. 취향도 독특하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작은 액자에 담긴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떡 벌어진 어깨에 무궁화 세 개를 단 경찰복을 입은 김경학이었다. 그는 곧 꽃 하나를 더 달 인물이었다. 그럼 이 집이? 찰나에 온갖 생각이 번뜩이며 지나갔다. 김경학은 탁월한 추진력과 리더십으로 정평이 난 인물이었지만 여자 관계가 복잡하다는 뒷소문이 심심찮게 돌았다. 그의 책상 속 깊숙한 곳에 김경학이 웃고 있었다. 김영사는 언제 그를 찾아갈까 날짜를 짚어보았다. 조만간 인사이동이 단행될 예정이었다. 그 전에 만나야 할 텐데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나왔다. 옆자리의 박 형사가 의아한 듯 말했다. 무슨 일이야? 웃을 일이 있으면 같이 웃자고. 아무 일도 아니야.
좋은 일이 있어 웃나? 웃으면 좋은 일이 생긴다니까 웃지. 허참, 자넨 그래서 사람 좋다는 소리를 많이 듣나 봐. 특이한 물건이야, 물건. 승구는 보고 싶었던 부모를 만나고 난 후 한결 마음이 즐거워졌다. 하지만 유치장 안의 분위기는 적응이 안 되었다. 모두들 빨리 이곳을 나가고 싶어하는 눈치였다. 승구는 집에서처럼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주고 싶어졌다. 그럼 노인들이 고맙다고 칭찬을 해준 기억이 되살아났다. 그 일로 자신이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승구는 엉거주춤 일어나 굵은 쇠막대기로 이루어진 철창 앞으로 다가갔다. 철창문 앞에 서자 천장을 향해 두 팔을 쭉 뻗었다. 그러나 견고한 문은 열리지 않았다. 두 팔을 이리저리 흔들어 보았다. 그래도 문은 열리지 않았다. 조그만 소리로 열려라 참깨를 외쳐보았지만 철창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승구의 행동을 짜증스럽게 바라보던 한 사내가 꽤 고함을 질러댔다. 이 새끼야, 정신 사나워. 왜 이리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가만히 있지 못해. 너 한번 죽어볼래? 지혜의 물건을 그녀의 동생이 와서 실어 갔다. 많은 대화를 나누었지만 지혜에 대해 별로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그녀의 가족을 만나고 나서야 알았다. 장애를 가진 부모와 돌봐주어야 할 동생들, 그들의 삶을 유지시키는 사람이 지혜였음을, 그들은 지혜의 죽음으로 사라져버린 경제력에 슬퍼하다. 그녀가 남긴 보험금의 안도의 가슴을 쓸어내리며 가방을 쌌을지도 모른다. 방금까지 훌쩍이던 여자아이는 좋은 물건은 별로 없네. 굳이 끌고 가보았자 쓰레기만 되는데 라며 현관문을 나서다 무엇을 잊은 듯 뒤돌아서 연숙을 향해 까딱 고개를 숙였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동시에 꼿꼿하던 연숙이 허물어지듯 온몸에 힘이 풀렸다. 연숙은 지혜의 방으로 들어갔다. 휑한 눈으로 쓰레기 더미처럼 버려진 물건들을 바라보았다. 그 틈에서 지혜가 활짝 웃고 있는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다. 사진을 든 연숙의 손이 바르르 떨렸다. 연숙의 호흡이 가빠졌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그녀는 집안을 돌아다니며 민첩하게 움직였다. 현관문의 잠금 장치를 확인하고 밖의 빛이나 시선이 새어들지 못하도록 꼼꼼히 모든 창문의 커튼을 내렸다. 연숙은 거울 앞에 섰다. 베이지색 폴라티어의 밑단을 끌어올려 폴라티어에 촘촘하게 직조된 목 부위를 벗어 제끼며 목을 빼냈다. 그녀의 가늘픈 목이 드러났다. 반짝반짝 빛나는 목걸이가 그녀의 목에 감겨 있었다. 목걸이가 목이라도 조이는 것처럼 고통스럽게 얼굴을 찡그리며 손으로 목걸이를 확 잡아당겼다. 금속 목걸이는 힘없이 끊어졌다. 지혜의 죽음을 발견하던 날 그녀의 손바닥을 가차없이 찔렀던 물건이었다. 항상 태호의 목에 걸려있던 목걸이였다. 금속성 목걸이의 차가운 기운이 연숙의 손가락 뼈마디마다 전해져와 통증을 일으켰다. 연숙의 결혼 생활이 처음부터 불행했던 것은 아니었다. 남편은 사회적 성공과 비례한 스트레스를 낯선 여자들로부터 해결하려고 했다. 결국 연숙은 아들에게 모든 관심을 집중했고 아들만이 삶의 의미라고 여겼다. 그런데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아들은 조금도 그녀의 마음을 녹여주지 못했다. 덧없는 시간을 깨닫는 순간 공허함이 그녀를 괴롭혔다. 모든 것을 훌훌 털어버리고 이 도시로 내려왔다. 그때 찾아온 사람이 지혜였다. 지혜가 온 뒤로 태호의 출입도 늘어났다. 둘은 서먹한 눈빛 인사를 나누다 자연스럽게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었다. 어쩌면 연숙이 그런 시간을 만들었는지도 모른다. 지혜와 함께 있으면 태호가 달라졌다. 친절하고 성숙된 남성미를 발산하며 모든 일에 적극적이었다. 원두커피를 내린다거나 퓨즈가 끊긴 전등을 갈아준다거나 앞날에 대한 얘기도 곧잘했다. 연숙은 행복했다.
테오가 어른으로 성장하는 모습이 감동스러웠다. 그런데 일이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연숙이 바랐던 건 지혜와 서로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고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느낄 수 있는 행복한 시간뿐이었지 더 많은 것을 원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모자의 사이로 지혜가 들어왔다. 어느 날인가 목욕탕에 갔다가 몸살기가 있어 집으로 일찍 되돌아온 날이었다. 아무 생각 없이 들어선 집안에서 태호와 지혜가 한 몸이 되어 불타오르고 있었다. 연숙은 대수롭지 않은 일인 양 반응했다. 내색은 안 했지만 지혜의 일이 못 남자들에게 웃음을 파는 일이라는 사실을 연숙은 알고 있었다. 아침에 퇴근에 돌아오면 술래와 담배향이 그녀를 따라왔다. 긴 생머리에 화장기도 없는 청순한 이미지의 여자가 웃음을 판다면 믿어질까? 요즘은 찌든 화장과 손바닥만한 천조각으로 몸을 겨우 가리고 교태를 부리는 여자보다 자연 미인으로 다양한 소재로 이야기가 통하는 여자가 인기라고 했다. 지혜는 그것에 어울리는 여자였다. H씨가 관광도시로 바뀌어가면서 그런 유의 공간도 암암리에 늘어났다. 태호와 연결만 되지 않는다면 지혜가 무슨 일을 하든 연숙은 개의치 않았다. 그런데 태호와 지혜의 눈빛이 깊어져 갔다. 그럴수록 연숙은 두려웠다. 연숙이 원한 건 지혜의 양지의 얼굴이지 음지의 얼굴이 아니었다. 만약 태호와 엮인다면 모든 얼굴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럴 수는 없었다. 도리지를 칠수록 태호는 지혜에게 더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연숙은 지혜에게 집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했다. 마냥 해맑게 웃던 지혜가 싸늘하게 말했다. 제가 이 집을 나가면 태호 씨 오피스텔로 들어갈 거예요. 괜찮으시겠어요? 등을 보이고 앉았던 여자가 등을 휙 돌리고 얼굴을 드러냈다. 외롭고 애처로운 얼굴이 아니라 살쾡이 같은 눈빛으로 달려들고 있었다. 순간 연숙은 자제력을 잃고 말았다. 잡아먹히기 전에 쓰러뜨려야 했다. 가엾다고 거두는 것이 아니었다.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버렸다. 남의 물건을 아무 거리낌 없이 훔쳐버리는 인간들에 대한 경멸과 믿음에 대한 배신감이 용수철처럼 튕겨나가 지혜를 힘껏 밀쳤다. 지혜는 무방비 상태에서 휘청거리며 거실장에 머리를 짚고 쓰러졌다. 쓰러진 지혜는 미동이 없었다. 연숙은 지혜를 노려보다 천천히 세면도구를 챙겨 집을 나섰다. 거실에 쓰러진 지혜를 버려둔 채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담담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고 마음먹으니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다. 그런데 돌아온 집은 달라져 있었다.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지혜가 자기 방 침대에 곱게 누워 있었고 그 옆에 태호의 목걸이가 떨어져 있었다. 잠들 듯 죽은 지혜의 손에 헝겊 인형도 들려 있었다. 연숙은 혼란스러웠다. 수렁으로 빠져드는 순간 동아줄을 잡은 느낌이었다. 이 늪을 빠져나갈 동아줄을. 그녀는 서둘러 폴라티로 윗옷을 갈아입고 형사와 조서를 받을 때 흘러가듯 말했었다. 지혜가 워낙 착해서 앞집 아들에게 잘해주었어요. 남들은 위험하다고 피했지만 그 아이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앞집 아들이 지혜를 더욱 따랐지요. 끊어진 목걸이를 든 연숙의 몸이 떨렸다. 지혜를 죽인 사람은 누구일까? 지혜가 쓰러진 것을 보고 그대로 나가버린 자신이었을까? 목걸이까지 떨어뜨린 태호일까? 아님 지혜를 침대로 옮긴 승구일까? 종량 같은 비밀을 품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연숙의 등줄기에 서늘한 기운이 훑고 지나갔다. 그때 연숙은 보았다. 등을 보이고 앉은 여자가 고개를 돌려 비아냥대며 웃는 것을. 얼핏 지혜의 얼굴 같기도 하고 희쭉 웃고 있는 순구의 얼굴인 것 같기도 했다. 황급히 액자를 떼어내 엎어놓았다. 하지만 액자가 걸린 자리에는
다른 벽지와 색깔의 변색 농도가 달라서 액자 크기만큼 사각의 구멍이 뚫려 있었다. 아무리 숨기려 해도 미세하게 변화의 진실의 흔적은 남는 법이다. 연숙의 몸이 바들바들 떨렸다. 그녀는 목욕탕에 가고 싶어졌다. 간절하게 세상의 옷을 던져버리고 오로지 자신의 몸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경건하게 세상의 오물을 씻어내는 사람들이 그리워졌다. 오늘은 자신을 빡빡 문질러 벗겨내고 싶었다. 내부에 도사리고 있는 무서운 또 다른 자신의 얼굴을. 그러나 결코 씻는다고 없어지지 않을 영혼의 때가 자신을 검게 잠식시킨 것을 그녀는 안다. 폴라티를 벗었지만 목이 갑갑하다.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휑한 목이 올가미에 걸린 듯 조여온다. 살을 파고드는 올가미를 벗겨내리는 듯 목을 연신 훑던 그녀는 황급히 옷을 입었다. 어둠을 뚫고 새벽이 열리는 바다가 보고 싶어졌다. 그 위를 도출단 배가 먼 바다를 향해 나갈 것이다. 밤새 흉물스럽게 뒤엉켰던 일들을 걷어내고 힘찬 백고동을 울릴 것이다. 그녀는 목걸이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목욕가방을 든 채 현관문을 나섰다. 바람이 차다. 연숙은 몸을 웅크리며 걸었다. 스카이파크는 잠에 취해 있었다. 사건이 마무리되자 많은 사람들은 숙면을 취했지만 자신은 평생 등을 보이고 앉은 여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녀는 예감한다. 잠들지 못하고 떠도는 바람처럼, 평화로운 마을을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는 여자처럼.